이제 좀 괜찮아졌어요? 인턴이 며칠을 빠져도 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. 죄송합니다. 대신 빠진 만큼 더 열심히 할게요. 오필정 씨 다시 출근했어요. 잠시 후에 회의하죠.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민호한테 시켰니? 민호 생각이야 언제든 바뀔 거고 우린 재판을 해서라도 데려올 거야. 재판하면 민호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 좋은 쪽이 유리한 건 알지? 결국 네가 지게 돼 있어.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잘 키우는 거 아니야. 그건 없는 사람들 변명이고 우린 민호한테 뭐든 다 해줄 거야. 그동안 네가 민호를 위해서 투자한 게 뭐가 있어? 내 나름대로 최선 다했어. 그렇겠지, 네 수준으로. 나랑 살겠다고 하는 민호 선택 존중해줘. 민호가 정말 너 좋아서 안 오겠다고 한 줄 알아? 미안해서야. 떠나고 싶지만 그동안 키워준 게 미안해서. 그럼 네가 놔줘야 하는 거 아니야? 민호 마음은 내가 더 잘 알아. 재판에서 애 힘들게 하지 마. 니들은 돈으로 밀어붙이겠지만 우리는 니들한테 없는 게 있어. 민호랑 같이 했던 시간들. 그걸로 이길 것 같아? 법도 우리가 같이 했던 시간들 인정해 줄 거고 민호 의견 존중해 줄 거야. 그보다 강한 건 핏줄이야. 친아빠! 네가 어떻게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. 아빠가 아들을 키우겠다는 애절한 심정을 누가 막겠어. 판결은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니?